안녕하세요, 백사입니다. 저하고 관상구분 같이 하시죠. 오늘은 두 인물을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십시오. 제가 여기다 주는데, 이 사람은 범죄자고, 이 사람은 검사입니다. 검사 출신이죠? 한번 눈을 살펴보십시오.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께서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. 사람에게는 다 얼굴 형태가 되겠죠? 눈이 있고, 귀가 있고, 코가 있고, 입이 있습니다. 이 각각의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얼굴을 형성하죠? 이 형성한 얼굴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관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형성된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관상에서 요구하는 좋고 나쁜 게 있죠. 이 사례자를 한번 보십시오. 눈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.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? 이 사례자, 1번 사례자하고 2번 사례자인데 좀 굉장히 차갑죠?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을 보면 좀 무섭고 냉정하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2번 사례자는 눈을 한번 보십시오. 눈이 참 좋은 눈입니다. 이 사례자하고 느낌이 다르죠?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. 제가 일부러 전체적인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도 그 느낌이 다릅니다. 그리고 관상학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명이 좋은 사람, 운세가 좋은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이 이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. 관상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. 그리고 눈을 살펴볼 때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. 그래서 제가 비교한 것입니다. 코라든지 뭐 귀, 이런 걸로 사람을 물론 판단할 수 있지만, 이렇게 눈을 비교해서 판단해 보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, 그만큼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. 그래서 사람은 첫째 눈을 살펴봐라. 그리고 나머지 부위, 뭐 이마라든지 코, 귀, 입, 그리고 체상,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.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눈입니다. 오늘은 인물을 오늘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